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laughs>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1등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중요한데 그중에 으뜸 1등은 과연 무엇일까? 코로나가 유행하는 것 보니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1등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코로나 때문에 막상 경제적 위기를 당해 보니 건강보다 얘 예, 그래도 돈이 최고더라.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중요한 것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1등을 저는 단연코 생명, 구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생명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보실래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목숨이 천하보다 귀중하다. 목숨이 천하보다 귀중하다. 그렇죠. 천하 얻고 죽으면 뭔, 뭔 소용이에요? 잘알안 갖고 사는 게 낫지. 자, 그런데 이 목숨도 두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8절을 봅니다. 목숨은 몸의 목숨은 죽여도 영혼의 목숨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 목숨이 두 개가 있구나. 몸에 목숨이 있고 영혼의 목숨이 있구나. 꼭 아셔야 됩니다. 몸에 목숨이 있고 영혼의 목숨이 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솔직히 예수님께서 이땅 위에 육신의 목숨을 구원하러 오셨다면 그 어른은 못다고 3 3 살에 돌아가셨겠어요. 그리고 구원해놓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또 죽을 것을. 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육신의 목숨이 아니고 영혼의 목숨이구나.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까지 있다니까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의 목숨은 멸하더라도 영의 목숨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세상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야, 진짜. 그래, 죽으면 끝인 줄 알아. 안 끝나. 육신의 목숨은 끝나지만 영혼의 목숨은 안 끝난다니까. 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동의가 되시고 정립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구원이다.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그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해. 이렇게 보면 봐도 사도행전 16장 30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것이 믿어지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것이 안 믿어지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사실은 내 말도 아니고, 니네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도 못 믿고 네 말도 못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일등으로 중요한 것은 생명, 목숨, 영혼의 구원이라면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뭘까? 아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그것을 좀 생뚱맞은 답변인데 내가 중요하게 깨달아서 그래. 그게 뭐냐? 결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잘 되고 축복받은 사람들,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결혼 잘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뭡니까? 아브라함도 부자고, 롯도 부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혼 잘했고, 롯은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야곱과에서의 차이가 뭡니까? 한 아버지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둘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가 잘 갔고 에서는 장가를 잘못 갔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 또한 그렇습니다. 제 말이 꼭 맞는 것이 아닌 건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꼭 들린 말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또 다른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기도 가운데에 로켓 기도를 할때 하늘 문을 열고 천사가 나타나는 기도를 할때 우리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로켓 기도를 해야 된다. 자, 누가복음 22장 41절 이하입니다. 가ร스테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이다 하시니 사자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구원을 위해서 로켓 기도를 해야 된다. 구원을 위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역사하는 로켓 기도를 해야 된다. 인정합니다. 일등이라고 그랬죠. 자,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저 로켓 기도를 하는데 언제 기도하냐? 아들 이삭 결혼을 위해서 로켓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도 중요하구나 그걸 알아낸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장세기 24장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심 내게 맹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줄이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그 천사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내 택할 때 천사가 역사하는 기도를 해라 우런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었고, 우런마는 무속인을 굉장히 신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계속해서 저에게 귀에 닦지 않을 정도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경동아, 너는 네 부인을 고를 때꼭 점쟁이를 끼고 사주를 보고 얻어야 된다. 아주 딱지, 딱지부터 딱지 붙었어. 그래서 아, 알았어, 알았어.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여자 생기면 엄마한테 데려다주고 점쟁이 불러다가 내가 맞는지 아는지헐때문 걱정하지 마. 그렇게 했는데 점쟁이가 중매를 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중매를 써서 집사람하고 했습니다. 상식적인 질문 드릴게요. 귀신이 중매서는 게 낫겠어요? 천사가 중매서는 게 낫겠어요? 네? 말 하나만 하지. 귀신이 중매쓰면 잘 되겠습니까? 천사가 중요해그 배후에 배우에 악한 영이 중매서는 게 낫겠어요. 거룩한 성령이 중매서는 게 낫겠어요. 말을 바꾸면 세상 사람들은 그토록 무속인을 끼고 사주를 보면서 중매를 하려고 애를 쓰듯 크리스찬들은 못지않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로 천사의 인도로 그런 결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구원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하늘문을 여는 천사가 역사하는 로켓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봅시다. 창세 24장 1절 이하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기되 돼, 청건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과는 이 집안 가난한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거라. 지금 두 가지입니다. 늙어서도 복을 받았다는 거고, 저게 지금 저렇게 읽어서 그래. 요즘 말로 하면은 너는 꼭 믿음의 사람을 우리며 우리로 택하거라. 그 말이에요. 요즘 뉘앙스로 얘기하자면, 자, 늙어서 복을 받은 사람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늙어서 복받은 사람 찾아보니까 아브라함하고 다윗이더라고요 여러분 젊어서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젊어서는 요 솔직히 복을 안 받아도 젊음으로 버팁니다 그러나 늙어서 복을 못 받으면 건강도 없지 복도 없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계속 누워 있는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본인인들 남인들 뭔가 할수 있는 삶 그게 젊어서도 그렇지만 그래서 요 시평 기자들이 하나님 나를 늙어서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늙어서 버리지 마옵소서 그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늙어서 복을 받고 그다음에 다윗이 늙어서 복을 받는데 역대상 29장 26절 이하입니다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33년을 예루살렘에서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저 복을 받는 게 저게 보통 복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특징은 가장 귀한 복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고 다윗의 특징은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라. 가장 귀한 독자를 드린 아브라함,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린 다윗. 이 사람들이 늙어서도 귀하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야, 그래서 그런지 마태복음 1장 1절을 열어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여러분 어떻게 읽을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저걸 보니까 늙어서도 복 받은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존귀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해결라 이렇게 읽어줘요 왜 아브라함은 아들의 부인,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부탁을 할까?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저렇게 하기에는 자 먼저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11장 27절 이합니다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대라보다 먼저 본토 갈 때야 우리에서 죽었더라. 자 언뜻 들으면 뭔 말인지 몰라도 조금만 들어봐도 이상하잖아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삼형제입니다. 그런데 막내 하란이 제일 먼저 애기낳놓고 죽습니다. 창세기 11장 29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례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간이 하란의 딸이요 하란의 밀가야비면 또 이스가야비더라. 뭔가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일단 결혼의 순서가 잘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면그 당시 사람들도 결혼은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어디 나옵니까? 창세 29장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하라 라반의길로 돼. 왜 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왜 삼촌께 봉사지 하 않았나이까? 왜 삼촌이 나를 속이시 못지민이까? 라반이 가로돼. 언니, 형, 레아보다 아우, 나해를 먼저 주는 것을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말 바꾸면 결혼은 이 사람아 순서적으로 해야지 동생부터 보낼 수가 없다.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막내 하란이 먼저 장가를 갔다? 이거는 장가를 간게 아니고 그냥 눈에 맞는 여자하고 연애를 해서 애기 셋을 나놓고 일찍 죽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애들 셋 나눠고 신랑이 일찍 죽으면 그 애들 누가 키워야 돼요? 당연히 당연히 엄마가 키워야죠. 그런데 신랑이 애기 셋 나눠고 죽자 그냥 이 애기 셋을 키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 하란의 부인이 로세 엄마가 그러니까 그냥 애들 놓고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 동생네 가족사를 보면서 아브라함 마음 속에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절대 여자 잘 만나야 된다. 말을 바꾸면 절대 믿음의 며느리 얻어야 된다. 콱 새겨버린 거야, 이게. 나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라도 새기시기를 바라요. 절대 여자 잘 만나야 된다. 옳지, 시작. 응, 이제 틀렸지? 왜? 다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며느리 로도해야 된다. 옳지, 시작. 그것도 틀렸어? 다 얻었어? 그러면 절대 손주 며느리 자라돼야 된다. 응. 새기세요. 신기한 겁니다. 아브람 부인은 사례입니다. 나울의 아내 이름은 밀갑니다. 그런데 하란의 아내 이름이 없습니다. 다시 말아. 이름도 모르는 여자를 만나 마음에 든다고 연애하고 애 낳고 살은 겁니다. 그리고 애셋 낳고 돕고 도망가는 제수씨를 보면서 아브람 마음속에 쌓인 충격의 소, 소리가 여자 잘 만나야 된다 요즘 말로 믿음의 며느리 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며느리를 고를 때 이렇게 기도해가면서 하늘문을 여는 로켓 기도를 해가면서 그렇게 얻은 거예요 사실은 여기까지 설교 듣고 보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시집 가기 전에 이 설교 들었어야지 네? 확들려보는데 그래요? 아우, 목사님 진지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laughs>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는 어떤 여자들도 모르는 여자하고 덜컥 연애해서 결혼해놓고 벌어진 사단이거든요. 나는 신역 이게 사천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노래 속에 나왔어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런 사람하고 살았다 그 말이요. 어. 자 잠언 1 9장1 3절을 볼까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나는 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미암은 슬기로운 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응?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런 여자가 되자 자 다시 볼까요 창세기 24장 3절 이하입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서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관은 이 지방 가난 육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석을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거라. 이제 와 닿죠? 저 말이 뭔 말인지? 꼭 믿음의 사람을 택하거라. 꼭 믿음의 사람을, 사람을 택하거라. 기도해서 종을 보내고, 아브라함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바로 그냥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하는 로켓 기도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가면서까지 이제 족하롯을 자식같이 데려갑니다. 장세기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러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했다면 족하롯을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비 없는 조카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간 겁니다. 여기서 로데게는 엄청난 축복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롯은 우리 한국식으로 사주를 풀면 조실 부모 하야 길거리 개 팔자들 인생이었는데, 큰아버지 잘 만나서 복을 받습니다. 네, 복을 받아요. 자창세기 13장 5절 이하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로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한국 속담에 모자라면 이어서 써라. 그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흔해 터져서 그런 것이 아무 필요 없지만 전에는 새끼줄이 참 많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새끼 꽉 가지고 써본 적 있습니까? 어 이거 여자들도 했어요. 어. 탁! 탁! 이게 새끼를 꽈 가지고 참 새끼줄이 옛날에는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게 쓰다 보면 모자라. 그럼 어떻게요? 이 새끼줄 저 새끼줄 엮어갖고 그 여자들 이렇게 줄띠할 때도 새끼가 길어야잖아. 모자란 거 이어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끼고 했었어요. 자그 말입니다. 모자란 거 이어서라. 롯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붙어서 복을 받습니다. 모자라는 복을 큰 아버지하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어쨌든 여러분 복이 있으면 받으시고 없으면 붙어서 받으세요. 내가 노하우 가르쳐 드리요. 군대 말로 이게 다 나와 있어. 군대 말로 뭐를 잘 서라. 줄을 잘 서라. 줄잘 서서 특별 휴가도 가는 애도 있고 줄 잘못 서서 같이 영창 가는 애도 있어. 줄이야 줄줄줄 줄, 줄, 줄이 중요해. 자 그런데 에, 그것. 아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과 복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 받는 사람, 복을 못 받는 사람. 근데 뭐가 있냐? 또 이것도 있습니다. 그 받은 복을 누리는 사람, 그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저는 내가 아는 우리 교인이 신방을 갔는데 신랑이 자기 아내를 흉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 어찌 그렇게 수준 있는 말을 하는지 그분이 하는 얘기야 목사님 우리 집 사람은 복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복은 받았는데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가르쳐 드릴게요 주여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주여 받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말을 바꾸면, 주여!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좋은 사람은 만났는데, 행복하게 못 살면 만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은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면 받은 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창세기 13장 8절 이하입니다. 아브라함이 로데게 이르되 우리가 한고육이라 너나 나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왜냐하면 양과 때가 소감 이게 많아지니까 자꾸 풀이 모자라. 싸워. 그러니까 갈라서자 그 얘기입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로시 갈라서게 되죠. 자, 저때 제가 목회를 했어야 되고 저때 내가 로데 집에 신방을 가서 꼭 예배를 드려줬어야 합니다. 아, 안타까워요. 신방 가려고 보니까 다 죽었어. 그래서 못간 거예요. 내가 네,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로 집사 앉아봐. 내 네, 목사님. 큰아버지가 갈로 서자 그러지. 네. 합해. 합해라. 그러면 갈로설 필요가 없지 않냐. 왜? 는게 좋으냐? 합하면 절대로 그나부지 아브라함은 롯에게 손해나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왜냐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손해나게 할것 같았으면 롯을 데리고 가지를 않지. 아브라함을 위해서 롯을 데려간 게 아니라 롯을 위해서 롯을 데려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고 방식 속에는 조카를 위한 사고 방식이 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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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한 일을 볼까요?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담에서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저거는 요 그냥 찾아온 게 아니고 목숨 걸고 찾아온 겁니다. 누구 위해서? 조카롯을 위해서. 그것도 어떤 조카? 싸가지 없는 조카를 위해서. 이런 아브라함을 왜 믿지 못하냔 말이야. 이런 아브라함을. 네. 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참이 아브라함 대단한, 대단해요. 창세기 25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렇지, 아들이니까 주었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고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보세요. 재산을 이사에게만준게 아니고 서자에게도 주잖아요. 그러면 롯이 재산을 큰아버지에게 붙였다면 큰아버지가 롯의 재산이 자기게 온걸 알고 안줄 리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나눌 일도 없고 더부 복받았고 소동고모라에 살면서 전쟁 나서 빼앗길 일도 없고 또 소동고모라 멸망할 때 없어질 일도 없고. 아... 두 번째. 그게 안 되면 최소 양보는 했어야 합니다. 양보. 큰아버지, 제가 어차피 이렇게 산게다 큰아버지 덕인데, 날대로 어디를 가라고 그러세요? 꼭 가시라면, 큰아버지가 먼저 정하세요. 그러면 내가 반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양보하면, 어차피, 아브라함은 가난으로 갑니다. 왜? 조카롯이 좋은 대로 갈수 있도록. 그런데, 이롯이요, 창세기 13장 10절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며 소활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동과 고마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지가 그쪽이 좋으니까 홀딱 그리 가버린 거요 이게 얼마나 이기주의고 싸가지 없는 행동인가를 조카로서는 모르고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삽니다. 이런 인격, 이런 싹수, 이런 싸가지 없는 롯이기에 소동고무라 들어가서 의인 열 명을 못 만들고 결국 망하게 한 겁니다. 자, 이거를 현대적으로 가져와 볼게요. 목사님, 에? 나는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해요?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안 하니까 못하죠. 전도 안 하니까 못하요 그런데 목사님, 해도 안 돼요. 두 번째 이유, 열정이 없기 때문에 안 되죠.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셋째 이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싸가지가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는 말과 열심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희생과 감동과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다. 친구든 뭐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식사 한번 해. 그래. 밥을 사줍니다. 고마워. 괜찮아. 밥뭐 먹는데 니네 생각 나서 내가 오라고 해서 그냥 밥 사줬다. 그 다음에, 예. 아, 기도할 때마다 네 생각이 나니 너 나랑 교회 같이 가자. 그러면 올 확률이 많습니다. 왜? 얻어먹었거든. 이 옵니다. 그런데 얘를 바꿔서 그걸 불러내가지고 밥좀 서주시고. 내 얻어 먹었습니다. 야 왜? 교회 가자. 안 와요. 뭐라고 인지 아세요? 전화 끊고. 이 새끼는 밥사 달라고 했더니 또 교회 가자고까지 하네. 오늘 내 삶의 전도가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 삶에 시생이 있는가 없는가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아주 좋은. 소식이랄까? 아름다운 소식이랄까? 지금, 우리 실감하지만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그죠? 그 중에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것만 추스려 봐도 공항이 비행기가 오고 가지를 않으니까 그공항의 좋은 면세점이 지금 다문 닫고 망하게 생겼어요. 내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공항은 다 명품이거든요? 이 사태가 생기니까 명품이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지금 이 사태가 되니까 지금 명품이 무슨 의미가 있냐. 어, 아, 이거 지금 그것도 신기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몰라서 그러지 그 내면의 아름,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 친구 목사가 자기 사역자들이 십시일반 희생해서 어려운 데 돕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전 교직원들이 내가 하나님께도 1일조를 하지만 부우한 이웃을 위해서라도 1일조 한번 하자 해서 10분의 1을 전부 모아서 어려운데 돕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쩨쩨하게 10분의 1을 해대요 10분의 5쯤 하지? 그거요? 표정 있고 그런 거 같아요 물론 뭐더 하면 좋겠지만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교역자들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도 감동이 되시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어려울 때 도움다면, 아 그것이 작지만 사랑 실천이 아니겠는가? 아멘을 나누네 아멘을. 고대목만 그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작지만 사랑 실천이 아니겠는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런 식으로 강요를 해요, 저런 식으로 강요를 해요. 결정적으로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네 번째. 죄송한데, 나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할 겁니다. 저를 놀래킨 여자가 성경에 많은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여자거든요. 신랑 여섯 있는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가 전도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난 그게 널 놀랬어요. 신랑 여섯 있는 여자도 전도하면 되는데, 신랑 하나 있는 여자는 왜 못하냐? 아, 여섯 채워서 하려고 그러냐? 거기서 깨달은 게, 신랑이 하나 있느냐, 여섯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도 중요하구나. 예수님 만나면 신랑 여섯 있는 여자도 전도하면 되지만, 예수님 못 만나면 신랑 하나 만난 여자도, 아니, 없는 여자도 못올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일리는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구원함으로 그걸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롯이 살던 소동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가 많아서 아니요 의인 열 명이 없던 것이 결정적 이유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 없어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의인 시민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니까? 가라사때 내가 의인 시민을 찾아도 멸하지 아니하니라. 안타까운 것이, 안타까운 것이, 롯, 부인, 두 딸, 네시요 사위 둘, 여섯 시죠, 양가 사돈, 열 명이잖아. 그러니까, 롯이 남은 것만 두고, 집계 가족만 전도했어도 소동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다. 그 말인데, 아, 집계 가족도 구원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자, 요즘으로 가져올게요. 빨리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교회 잘 다닙니까? 여러분 부모님,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남편 아내, 예수 믿으시나요? 여러분 양가 사돈, 예수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훌륭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으시나요? 롯 라인 같지 않습니까? 뭡니까? 내가 아직 사돈 내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구나. 내가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구나. 상세기 19장 14절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들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저 엄중한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위들, 저 사위들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롯에게도 좀 책임은 있지 않겠냐 그 말이죠. 장세기 19장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아내도 문제지만 아내를 그렇게 둔 롯도 잘했다고 할수 있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무슨 소동 고무라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변화가 아니라 동화되었고 변질된 건 아닌지. 자, 여기서 왜 롯은? 어차피 소동고모라가 다 망해버렸으면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가지를 못하고 말았을까? 갔어야 되거든요 갔어야 돼요 큰아버지, 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소동고모라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 어떻게 하겠니? 큰아버지한테 돌아가요 그런데 이걸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가 유추해 보니까 첫째 이유가 롯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소동고모라로 돌아가서 살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 데로 가라. 그래도 가까운 소환로 간 거예요. 그런데이 롯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내 아, 이것도 가서 심방 가서 얘기해 주려고 보니까 죽었어. 그래서 말을 못 하는데 잘 들으세요. 이 롯이 모르는 게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는 곳에 다시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곳에는 머 물면 안 된다.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 그때에 백맹서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심판한 멸망한 여리고성 쌓으면 쌓는 너도 망하리라 그 얘기입니다. 에, 아니나 다를까 열왕기 상 16장 34절 보세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아들 소굽을 잃었으니,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를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한 하신 곳을재건하려 하지 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곳을 재건해야지 하나님이 저주하신 곳을 재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아, 이 얘기를 노드한테 꼭 해줬어야 되는데, 롯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롯은 일생에 가장 큰 아쉬움이 하나 있다면 저 같은 목사를 못 만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가장 억울한 일 가운데 하나 같아요. 내가 볼때 그래, 그냥. 두 번째, 돌아가지 못한 건 염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염치가 없기 때문. 입니다뭔 염치로 돌아갑니까? 아브라함한테 복을 받고 떠나서 다 까먹고 찾아줬는데 또 까먹고 뭐 이게 돌아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런데 그래도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당자와 다른 점입니다. 당자는 염치를 무릅쓰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게 잘한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다가 안 맞아서 헤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 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자는 남자들이 재혼하고, 여자는 여자를 재혼하고, 그렇게 생각 살면 됩니다. 그런데, 헤어는 졌는데, 헤어질 때는 싫어서 헤어지 헤어지고 보니까 또 괜찮아. 그러면, 그쪽도 혼자 있고, 이쪽도 혼자 있으 빨리 가서 합퍼세요 아퍼세요. 왜? 뭐가 없더라도, 예? 염치가 없더라도 합퍼세요 왜? 좋은 사람 있으면 가고, 아니면 만나서 사는 게 낫지. 그 뭐, 뭐 염치가 있지 어떻게 만나요? 그런 염치를 똥 자존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꽉 부탁합니다. 똥자존심을 세우지 마세요. 똥자존심은 버려야 됩니다. 옳지. 어, 속으로 따라서 해봐. 시작. 어, 똥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자,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자로서, 어, 이게 우리 교회를 시종일관 은혜롭게 다니는 고마운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개 중에는 은혜가 안 되는지, 그냥 다른 교회 끼우 끼우 더다가 이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가서 신앙생활이 잘 오면, 어 잘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우리 교회가 더 좋아? 그러면 염치 없더라도 빨리 오세요. 근데 왜못 와? 염치가 없어! 염치가 밥 먹여줘! 그냥 와! 근데 이 사람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모르냐? 목회자를 몰라요. 그분도 어떤 아픔이 있어서 갔겠지만 그 사실이 목사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왜? 지 아픔이 아니니까. 저는, 어, 여러분이 저를 볼때 어떻게 볼지는 몰라도 저는 내, 나름 내가 여러분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스타일보다 뭔가 나를 여러분에게 이용당하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스타일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증거 하나 대드릴까요? 저 유성 사거리에 가면은 우리 집사님 안경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이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 그 나이 먹더라! 눈팅이가 싱싱해가지고. 안경을 쓰지를 않여! 그러니까 나는 고객이 아니여! 어? 그래, 목사님! 에이, 목사님은 언제 안경 써요? 아직 몰라. 눈탱이가 싱싱이야. 하지 않나 감사해. 좀 머리가 빠져서 그러지. 눈탱이는 싱싱해. 다 보여, 그냥. 다 보여, 그냥. <laughs> 아유, 참. 그런데 집사람은 어, 안경을 써요. 그런데 이제 안경을 우리, 어, 손녀가 밟아가지고 깨버렸어. 어, 옛날 같았으면 놔뒀을 텐데, 지금은 집사람에게 감동을 주려고 집사람 모르게 그 깨진 안경을 살짝 모르게 그 안경점에서 고쳐갖고 멀쩡하게 갖다 놓으면 집사람, 이어이이 깨진 안경이 왜 이렇게 멀쩡하지? 그러면 나는 모르는 신용하고 있으려고 그랬어. 왜? 그렇게 할 사람은 우리 집에서 나밖에 없거든. 그런데 신랑이 말을 안 해? 고쳐만 놓고 그걸 감동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안경 다 고쳐놨다. 어? 내가 안경 다 고쳐놨다. 그러면 고쳐놓고 속으로 요거도 먹습니다. 어지간히 허세 부린다고. 그래서 이제 싹 고쳐가지고 놀려고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바람에 집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재고 해야 될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안경을 이제 잘 고쳐다가 이제 줬는데 그 집사님 보고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응? 내그 감동을 받은 거야 그 집사님한테서. 그래서 집사님. 명함좀 많이 만들어서 나줘봐 왜요? 내가 다니면서 안경 쓴 사람만 보면 명함 소개해서 여기 가서 안경을 하고 하려고. 지구상에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 물론 내가 다는 무도지만, 내가 다는 무도지만 그래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6, 6만 5천 개 교회 중에 교인 사업장을 광고에 내 가지고 어쨌든 이용하게 하려고 어? 홍보맨 해주는 목사가 어 있어? 있으면 다보라 그래! 그러면 막 나옵니다. 막 나와. 요지는 자존심 세우지 마라. 좋은 일 앞에 자존심 세우지 마라. 유익한 일 앞에 자존심 세우지 마라. 왜? 롯이 괜히 똥 자존심 세우다가 삶이 그렇게 가버렸거든. 당자가 자란 것은 똥자존심 내려놓고 아버지 집에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하게 된 거예요. 그나마 자, 이게 세 번째로 중요한데, 이게 진짜 중요한데, 로이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못한 이유는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체질이. 자, 뭔 체질이 안 맞느냐? 일단 아브라함 가문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말씀하신내게맹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점에 뭔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천사를 움직일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종도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종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오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세상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종도 기도해요. 그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27절입니다.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이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모두 해? 찬송도 해. 찬송도. 아이고 대단이야. 24장 45절입니다. 내가 묵도하기를 막 이제는 뭔 기도도 해? 묵상 기도 도 아우, 종이 종이. 종이 기도하지, 찬송하지, 묵상 기도하지. 이게 종이. 자, 아들입니다, 이들. 아,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24장 63절입니다. 이삭이 젊을 때들여 나가 묵상하다가 아들도 기도합니다. 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 그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이삭이 기도하고 여호와께 그 간구를 들으면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하로돼이 같으면 내가 어찌 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운데 리부가도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아브라함 기도하죠, 종 기도하죠, 아들 기도하죠, 며느리 기도하죠, 온통 기도하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로세 가정은 다릅니다. 로세 가정은. 장세기 19장 31절입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로의 딸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조차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걸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저게 큰딸입니다. 작은딸입니다. 창세기 19장 34절입니다.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네가 들어가, 동치마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면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마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걸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내가 신기한 거몇 가지 얘기했는데, 첫째는, 소동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와중에 저딸 둘이 언제 술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하루도 술 없이는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자, 거기까지는또 이해를 합시다. 술을 베기고 아버지 요고 들어가서 잡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늙었습니다. 근데 나는 진짜 내가 저걸 잊고 지금 이해가 될라다, 말라다, 될라다말다 어떻게 그 노인네가... 매일 이틀 동안을 연거푸 했냐 그 얘기요. 정력이 노인네 정력이 저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 그죠? 아버지하고 들어가 잡는데 아버지가 남자 구실을 못 하는지라 이건 내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어젯밤에도 하고 오늘 밤에도 하고 연거푸. 더 놀라운 게. 나는 성경을 100% 믿습니다. 그런데, 갸우뚱, 갸우뚱 하는 대목이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딸들이 들어와서 자고 나가는 것을 몰랐다고 그렇게 써놨을까? 모르니라, 가로 열고 사실은 알었느니라 <laughs> 여러분, 모르고 가능한가, 그게? 여기 의사 있으면 좀 나중에 얘기 좀해 줘봐봐. 특별히 비뇨기과 의사가 얘기 좀해 줘봐봐. 모르고 저게 가능할까? 자, 요 얘기입니다. 저렇게 술 마시고 아빠우고 자는 체질을 가진 로시, 저렇게 기도하는 아브라함하고 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그러니까 못 돌아간 거예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 많든 적든 교인들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해요. 봉사로 희생하고, 물질로 희생하고, 전도로 희생하고, 희생을 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요. 그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교인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은 많은데, 교회가 교인을 위해서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모르겠어요. 나는 계속 그 마음이 걸려, 내가.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짓고, 부흥하고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 하하, 교회가 교인을 위해서 할수 있는 걸좀 찾아보자. 지금 기도해보자. 그러다가 뭔 꿈이 있냐면, 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게 그냥 내 꿈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집을 지때 너무 높은 거안 짓고 한 7층 정도 이렇게 지어서 맨 우에를 다 트고 맨 밑에를 다 트고 한 5세대 10세대 정도가 살게 그렇게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명이 열, 열 같이 한 셀이 모여서 사는데 식사는 다 올라와서 같이 먹고 운동과 차는 다 내려가서 같이 하고 그리고 잠은 각자 들어가 자고. 이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한 번만 내가 해 먹으면 나머지는 아홉 번은 그냥 얻어먹잖아. 그러면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열 가정이 가사 도우미를 쓰면 10분의 1씩만 내면 쓸수 있잖아. 먹는 것도 쉽고 다 좋잖아. 그런 식으로 살면 어떨까? 내 구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치미를 하다가 목사님 나중에 미래 꿈이 보여서 그 얘기를 했어. 그래서 아빠들를 이렇게 딱 지어가지고 딱딱딱 들어가 살고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같이 먹고 운동도 같이 하고 교제도 같이 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우리 여기 홍님이랑 우리 경제랑 이렇게 같이 늙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면 이두 사람들이 할렐루야 목사님 너무 좋네요 나꼭 같이 살게 나 이럴 줄 알았어. 대본에 보라. 어! 안 살아 안 살아 안 살아 안 살아 안 살아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하고 같이 살면 맨날 새벽 예배 나오라고 전화할 텐데 내가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충격받았어요. 내가 좋은 것이 다 좋은 게 아니구나. 내가 좋은 게다 좋은 게 아니구나. 말을 바꾸면 아브라함 좋은 것이 롯에게도 좋은 게 아니구나. 체질이 맞고 수준이 맞아야 좋은 거구나. 자, 여기까지 오면 오늘 여러분은 아브라함 라인 체질이요. 롯 라인 체질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봉사가 체질인가? 한잔씩 걸치는 것과 도박과 살짝 이게 체질인가? 자 지금 한간에 떠도는 코로나 못지않는 이슈가 하나 생겼어요. 뭐 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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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사방. 이야 이 사람 그 대단하네.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어떤 그런 묘한 관계 속에서 이득을 취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만들 이게요, 지금 우리나라만 터진 게 아니고 중국은 훨씬 더 크게 터졌대, 지금. 오늘 여러분은 뭔 체질이요? 사실은 오늘 이런 예배는 보통 때열번 드린 예배 못지않게 차원 높은 예배입니다. 백날 자기식으로 떠들어도, 오늘 또 시청에서 이렇게 이제 와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들어다 봤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들어올 때손 소독하고, 온도 재고, 마스크 쓰고, 간격 유지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비난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안전한 곳이 여러분 식당 갈때손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온도 재고 합니까? 여러분 극장 갈때 무슨 어디 갈때 교회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안전하게 하는 곳이 없어요. 근데 왜꼭 무슨 교회가 무슨 모든 걸다 퍼뜨린 원인이냐 그거는 신천지지, 신천지. 신천지와 교회를 엮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여지는 것은 아닌지 내 속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조심해야죠. 그 조심합니다. 더 조심해야 될 곳이 오늘 또 끝나고 가는 그 곳. 벚꽃 핀 데도 조심해야 되고요. 식당 가서 식사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요.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이 사실은 여기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될 곳이라는 의식을 꼭 갖고 활동을 하셔서 여러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기를 주의의 름으로 주권합니다. 나는 뭐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체질이 모든 걸 떠나서 아름답다. 그얘기예요 희소식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한 설교를 듣고 지금 우리 교회 로켓 기도 신청한 사람. 로켓 기도는 뭐냐?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기를 신청한 사람이 26명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볼때 거의 100% 구원받은 사람일 겁니다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기도를 3시간을 한다? 그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로켓 기도로 나라의 어려움 극복하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 난국도 잘 이겨 나가기를 바라고. 아우 목사님 그 좋은 말씀을 내가 천여 때 들었어야 되는데 덜렁 결혼해놓고 저 왼수 만나서 지금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로켓터 기도를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했던 것처럼 그때 했어야 된다 그 말이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체질을 바꿔서 여러분 문중이 다로켓 기도하는 아브라함 같은 기도의 체질 그런 가정 될수 있기를 주의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삼십일장 십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그 값은 진주보다도 아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을 할지 핍절지 아니 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지 아니 하느니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저런 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원래는 같이 찬송을 해야 되는데, 가능한 한 여러분의 입은 닫고 귀만 열게 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할 것 같아서, 제가 혼자 독창으로, <laughs> 어, 교회의 미스터 트롯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너 홀로 앉아서 부심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고치시리 어두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가으시고 나지막히 하나님께 이분 동안만 이 어려운 난국 잘 극복해 갈수 있게 해주시고 환란 속에서 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 보호하심의 인도하심의 손길 체험하며 아브라함 같은 체질로 살아가게 해주시라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로 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체질이 맞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술 먹고 타락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체질이 주님과 함께 하는 체질일까요? 악한 마귀와 함께 하는 체질일까요? 오늘 말씀 듣고 우리의 체질이 주님 체질들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은혜요, 변화요, 능력이요, 축복인 줄믿사오니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나도, 나라도 체질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살아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